낚시 시리즈를 해보겠습니다. 새로 낚시. 자, 형님, 언니들, 우리가 이제 춤추다가 여자가 이렇게 걷게 하는 기술이에요. 예, 여자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는 돌리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여자가 안 돌게 하는 기술. 그래서 오른손, 목마라서. 바로 그냥 낚시를 들어갈게요. 뭐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마주 보고, 우리 낚시할 때 뒤 안 쳐다보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해가지고 나중에 또 이렇게 돌려서 카트 쳐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새로 낚시는 요 왼손으로는 여자를 이쪽으로 보내는 거야.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또 바깥 잡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더 있는데 요 정도만 쓰시면은 문화하신 것 같습니다. 새로 낚시하고 팔짱 끼기하고 백스텝 한번 해주시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목말아서 팔짱 끼기. 여기서 팔짱 끼기. 그 다음에 바로 하지 말고 팔짱 꼈으면 팔짱 낀 것을 좀 느끼기 위해서 음미하기 위해서 사박을 주는 거예요. 요거는 사박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백스텝. 요거는 텐션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텐션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적당한 양만큼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낚시를 주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자 지나가면 또 이렇게 가로질러서 낚시를 한번 더 주는 거지. 이건 두 번 정도. 여성, 지금까지 우리 여성 모델분이 한 번도 안 돌았어요. 이렇게. 한 번도 안 해서 같이 돌아서 여기서는 이제 같이 이렇게 사박자. 그래서 이때 남성은 팔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위에서 날개짓같이 우리 형님들 목표가 제비잖아. 제비 날개하듯이 형님들 목표가 제비죠. 네, X손 낚시 하겠습니다. X손 낚시는 어깨동무로 끝나는 거예요. X손 낚시는 여기서 목걸이에서 안세진이 1번 반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기초를 알면은 이 손끝의 교육이 좋아요. 뭐 손 바꿔요. 이렇게 해서가 할 필요가 없어요. 1번 반만 하자면, 제 1번 반 목걸이, 제 1번 반 손 바꿔 잡고, 이거 금방 배우는 거를, 발을 모르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세요. 이렇게. 그죠? 발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액손 낚시는요, 안세진이 5번 반이 있어요. 5번 반. 자, 우리가 낚시 이렇게, 나는 서 있고 여자만 이렇게 낚시 쭉 돌리는 거 이렇게. 그래서 오기에서 어깨 동무. 그래서 돌아요. 뒤로. 뒤에서 보면 이렇게. 그래서 돌다가 마무리는 그대로 오른손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어요. 자, 1번 발로 해가지고 1번 발로 해서 요번에는 왼손 낚시를 하고 싶어. 왼손이자. 그러면은 안세진이 3번 발로 때려주세요. 네, 3번 말로. 그래서, 툭 푸는 다음에, 왼손 낚시. 이렇게. 그래서, 어깨 동무. 그래서 이게 보신 형님들이, 똑같다 하신 분들은 이제 치매가 된 거야. 지금, 좀 전에는, 이 선생님은 요렇게 놨었어. 요렇게 놨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놨다? 물론, 놀 때 이렇게 하셔도 돼요. 놀 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셔도 됩니다.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마무리는, 여기서 요 손을, 이렇게 시계 방향 돌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왼쪽 방향 돌리는 거, 카트 치는 것도 재밌어요. 툭, 이렇게. 항상 춤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마무리 완전히 왼쪽으로 싹 돌리는. 그래서, 오른손 낚시, 왼손 낚시가 되겠습니다. 또 다음 일자손 낚시. 일자손 낚시. 일자손 낚시는, 이렇게 양손 잡았을 때, 여자를 놓지 마세요. 놓지 마.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보내. 자, 여기서 바깥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돌려서 건너가서 돌려서 카트 쳐가지고 이렇게. 밑자손 낚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요거 3시간 특강 하시면 요거 배울 수 있어요. 왜냐면 스텝은 다 어깨걸이 스텝이에요. 야, 이거 진짜 비법 공개한다. 우리 형님, 아우님
하루 가면 3일 동안 배우니까 어깨 걸리잖아. 그래서 돌리잖아요. 이렇게. 이거야, 이거. 이 스텝을 하는 거야. 이거지. 비법이네. 어쩐지 맨날 동영상을 4,000개씩 올려도 지금쯤 빌딩 졌어야 되는데 빌딩을 못 올리고 있어요. 다 이렇게 배우고 안 오시나 봐. 너무 친절하게. 그러면 할 수 없죠. 그죠? 보람을 느끼지. 뭐. 이렇게. 그래서 예, 스텝을 어깨 생각하시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 요 아까 이거 오른손 낚시했잖아요. 이것도 그 스텝을 이렇게 이렇게 그 스텝으로 싹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일자손도 마찬가지다. 양손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끝에 가서 이제 좀 변화를 주게 해서 손 바꿔서 돌리는 거. 예. 그래서 여기서 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손 바꿔서. 그래서 제 영상 보실 때는 똑같은 것 같아도 끝에 가서 뭐가 틀려야 된다는 게 제 자존심이에요. 똑같은 걸 두 번만 먹게 해가지고 끝에 가서 오랜 하나 틀리게 놓는 거. 그래서 이제 입자손 낚시는 발을 다시 설명드리면 어깨가 거리라 그랬죠? 어깨 거리만. 그래서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잡았을 때 아까는 이렇게 보냈고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보내는 게 입자손 낚시. 네, 그래서 돌려놓는 거. 역시 여기서도 돌려서 이렇게 돌아주고 또 남성이 돌고 또 돌아주고 이렇게 서로 교대로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마무리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자손 낚시 뭐 하실 말씀 있음? 없어요? 아, 요거 어떻게 받아본 느낌이 어때요? 재밌어요. 아니, 리허설을 안 해가지고 처음에 찍기 전에 좀 말을 마쳤어야 되는데 그래서 3시간 퇴근하시면 요거 낚시 정도는 배우고 남고 또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 알려드렸는데 마저 해드릴게요. 여기 엑소 낚시 같은 경우는 안세진 이제 1번 발하고 5번 발이거든요. 5번 발에서 이제 여성을 낚시 지나잖아. 그래서 어깨 동무에서 뒤에서 보실 때 어깨 동무 하라고 했는데 아까는 요걸 이렇게 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깔서 요거는 이제 친한 여자나 성격 좋은 여사님 아니면 좀 지켜볼게. 이렇게 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중요해요. 또 좁은 데서 칠 수 있어요. 좁은 데서. 이게 안세진의 춤의 장점은 우물한 알죠? 반경 1m만 있으면 다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반경 1m도 안 찾아야겠다. 신문지 한 장. 그래서 마무리는 남자 왼쪽에 있을 때, 여자에게. 이때 해주는 게 좋아서 이때 툭 치면 여자가 돌아가는 거, 카트 쳐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그래서, 역시 왼손도 할 수 있는데, 돌아 안 하고, 나머지 3시간 특강하셔서 배우시고, 시간이 나오면 또 다른 것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